저는 슬기로운 팩트체크 저자인 내일신문 정재철 기자입니다. 1996년에 내일신문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현직에 있고요. 한 26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뭐 부서는 여러 부서를 다녔습니다. 정치부부터 금융팀, 정책팀, 사회부 두루두루 경험을 했었고, 언론의 공익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획 기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서 뭐 관련된 상들도 좀 받았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여전히 언론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으신데, 또 언론이 또 변해야 될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또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좀더 언론, 우리 언론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시민들도 조금 더 역량들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26년 동안 지금 기자 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가짜뉴스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뭐 제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저는 언론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언론이 뭐 진영 논리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속보 경쟁 이런 걸 하면서 너무 이렇게 팩트를 가볍게 여기면서 뭐 언론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러다가 언론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좀 이렇게 고민이나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 2014년, 13년부터 14년까지 미국에 이제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계기가 있어가지고 연수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라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태동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언론에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저널리즘 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국내에 좀 소개도 하고 전파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팩트체크 전도사다 아니면 덕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팩트체크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인식이 됐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팩트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려낼지에 대한 팁들을 좀, 해줬으면,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리고 실제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그 허위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책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풍문으로 혹은 뭐 떠도는 가짜뉴스 같은 걸 진짜인지 파헤치는 거죠? 단순하게 단순화시키면 그런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어떤 언론들이 어떤 뭐 정치인이나 유력한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나 이런 걸 전달을 할 때,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또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라 그쳤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장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서 이것이 진짜인지, 그 사람이 발언한 증거는 무엇인지 따져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들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랄까, 조금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면서 언론의 신뢰를 좀 높여보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1980년대 말 90년 초반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때 A라는 후보가 이걸 하는데 뭐 1조가 듭니다 하면 정말 1조가 드는지 그렇죠.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뭐좀잘 아시겠지만 그 기자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좀 많이 우리 사회에서 뭐 떨어져 있잖아요. 뭐 흔히 얘기해서 뭐 기레기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사실은 그런, 뭐 저도 언론계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표현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하나의 잘못도 아니고 사실 언론계 전체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고, 그런 표현이 있게 된 계기는, 중요한 계기들은 사실은 몇몇 중요한 우리 사회에 큰 사건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기자들의 어떤 행태,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면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아주 소수의 얘기하던 뭐 그런 기레기란 표현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아주 보편적으로, 언론은 거의 뭐 이렇게 그 진실보다는 굉장히 선정주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그런 왜곡 보도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표현으로서 기레기란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굳어지다시피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반성을 합니다. 저도 뭐 같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그런 표현들이 안쓸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님, 작가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우리나라 왜곡 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심한 편인가요?
뭐 그거를 딱 이렇게 우리나라랑 네. 다른 나라를 딱 이렇게 이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네. 것 같아요. 다른 더 우리보다 더 언론 환경이 더 안 좋은 나라들도 네, 분명히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언론 그냥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이긴 한데 우리 언론의 네.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책에도 제가 썼었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그 사실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언론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점 언론들이 경쟁을 속보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경쟁을 많이 이렇게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먼저 쓰는 건 누구보다도 우리가 단독을 해야 된다 아. 속보를 해서 우리가 일보를 써야 된다 이런 식의 경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속보 경쟁이 돼버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면서 네. 사실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그것을 쓰는 것보다는 한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어떤 매체는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인 매체, 진보적인 네. 입장만 대변하고 어떤 매체는 또 보수적인 매체 입장만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굉장히 진영 논리 때문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울리면서 네. 좀 우리 좀 언론 전체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영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렇게 왜곡 보도하는 거는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뭐 외국에서도 당연히 네. 그런 그 성향이 다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그 보수 성향의 어떤 매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있고 네. 또 지지하는 정당이 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충분히 언론도 뭐 언론 매체도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진영에 대한 가치 때문에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만연해져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래서 어떤 논리를 뭐 보수적인 논리 아니면 진보적인 논리를 뭐 이렇게 그 뭐랄까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관계마저도 비틀어버리면 그거는 그때부터 왜곡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왜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뭐 가짜뉴스를 할 수 있는 거고 허위보도라고 할 수 네.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가짜뉴스의 그 탄생 예? 처음에 가짜뉴스 어떻게 태동해서 사실 그거는 딱 누가 이렇게 이게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딱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 책에서 썼던 것들은 네. 그 뭐랄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 남아있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뭐 6세기 비잔틴 제국의 어떤 역사학자에서 네. 쓴 책에서 나온 그런 얘기를 가짜뉴스의 뭐 어떤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1475년 이탈리아에서 그 유대인 어떤 학살 유대인에 대한 그런 네. 증오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썼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가짜뉴스의 어떤 뭐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것들이고 그 이전에 정치인들이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잘못된 허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린다거나 아니면 네. 전쟁에서 뭐 심리전으로 이렇게 그 다른 적군들을 이렇게 뭐랄까 교란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것도 크게 보면 다 가짜뉴스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초를 따지면 굉장히 더 오래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뿌리가 깊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가 이제 탄생하고 지금 되게 횡행하게 된 게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누군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가짜뉴스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돈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가짜뉴스가 이렇게 뭐랄까 많이 퍼지고 사람들이 네. 가짜뉴스를 누군가는 만들어내서 고의적으로 흘리고 이런 이유 두 가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네. 하는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뭐 뭔가 정치적 목적을 이제 네.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적 목적이야 뭐 사람들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분열시킨다거나 아니면 교란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뭐 어떤 통치학인 통치술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선거에서 네. 표를 얻기 위해 하거나 아니면 뭐 표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안 가게 만들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경제적인 이제 목적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게는 뭐 시장을 막 교란시키는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거 아니더라도 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을 만드는 거 유튜브 같은 경우를 만들었는데 사실관계가 아닌 막 것들을 막 이렇게 퍼뜨리면서 결국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돈을 벌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의 경우. 네. 이게 그 초창기에 사건이 벌어지면서부터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람들한테 뭐랄까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이렇게 일부 유튜버 뭐 이렇게 사이버 레카라 그래 네. 표현을 하던데요. 이 사건이나 사고 이런 걸 담당하는 주로 이제 그 뭐랄까 보도하고 이런 그 유튜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실관계와 다른 뭔가 이렇게 그 의혹이 되는 것들, 선정적인 얘기들, 뭐 이렇게 추측,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
혼란스럽고 진짜로 네. 뭐 어떤 뭔가 좀 다른 이렇게 내막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렇죠. 사람들 이제 네. 뭐 이렇게 관심을 끌게 만들었죠.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노컷뉴스랑 그 아이뉴스에서 분석한 거 결국은 그렇게 사람들을 끌게 되면서 돈을 그 사람들이 다 벌었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경제적 이득은 그 사람들이 챙기고 나중에 결론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무슨 뭔가 이렇게 거대한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막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네.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봤어야 될 문제를 누군가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것을 막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었고 그 결과는 누군가는 또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뉴스가 그런 형태로 돈을 번 형태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당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큰 이렇게 그런 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뭐랄까 미국하고 전혀 관계없는 마케도니아의 어떤 작은 소도시에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그 뭐 사이트 아니면 그런 단체가 한 140여 개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나왔냐면은 어떤 그 10대 20대 친구들이 미국 관련된 선거 내용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 특정인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그때 주로 이제 트럼프 유리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네. 이것을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제 공유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돈을 막 벌게 되니까 나도 그럼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 싶어가지고 그 마케도니아 소도시에서 140개 정도 그런 사이트가 생기고 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돈벌이를 한 거예요. 미국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젊은이들이 가짜뉴스를 활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작가님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해서 뭐 처벌을 강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없애자는 쪽이 있는가 하는 반면 자연스럽게 자정작용에 의해서 가짜뉴스 사라지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제도적으로 가짜뉴스나 이런 거 허위정보를 이렇게 유포했을 경우에 문제 네.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좀 더 강화하자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언론이 어떤 그 취재 활동이나 언론 자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좀 위축될 수도 있고 탄압될 네. 수도 있다 그런 근거가 그렇죠. 돼서 그래서 네. 뭐 좀 우려하는 사람들은 주로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의 네. 목소리가 있는 거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제 법으로 지금 있는 법보다 훨씬 더 센 법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그렇다고 해서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우리가 지금 있는 법 속에서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네. 빈틈이 있다면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네. 또 한 가지는 언론 스스로도 지금까지 가짜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정을 하겠다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아 이제 언론 못 믿겠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석에서 논쟁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이렇게 이 판정을 해주는 그 기준이 TV에서 봤는 데라든지 예. 아니면 뉴스에서 봤다 이렇게 하면 네. 논쟁이 끝이 나는데 그쵸.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한다 그쵸. 하더라도 네. 믿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네. 언론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신뢰를 많이 잃은 측면이 아닌가.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이 신뢰를 잃은 게 언론의 문제도 있는데 그건 네. 우리 전체 사회로 보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믿을 만한 중거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진실을 찾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될 것인가. 모든 국민들이 그러면 다 논문을 찾아가 전문가들이 쓴 논문을 찾아가서 확인을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언론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해나가고 또 이렇게 그렇지 못한 언론들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이런 이렇게 과정들을 겪고 또한 만약에 제도적으로 빈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보강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가짜뉴스를 접근해야지 예. 한 측면으로 언론만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언론이 자정에만 맡긴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쉽지 않을 것 생각합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언론의 신뢰 회복이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가 금방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예, 작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의 법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기자로서 느끼기에 아 이건 너무 이거 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가짜뉴스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가짜뉴스 더 기승을 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네. 그렇다고 따지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누구나 뉴스를 만들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유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활용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커지는 거지 네. 뭐 이렇게 그 뭐 언론을 이렇게 그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만약에 억압된 사회 뭐 이렇게 네. 막 이 뭐랄까
뭐 군부가 통치한다거나 네. 이런 그런 나라는 가치 않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네. 좋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린데 네.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민 스스로도 네. 어떤 그런 그 뭐 허위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잘 길러내는 것도 중요할 거고 네. 또 제도적으로 볼 때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점이 있는지는 그건 또 뭐 그 국회나 입법 단체나 정부에서 좀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냥 언론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그렇지 않고 뭐 개인적으로 그냥 민사로 해결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은 이제는 그게 너무나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부듬어 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제가 막 모든 뭐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저는 그냥 한 개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아 이런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도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네. 또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렇게 그 뭐 정부 사이드에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제도를 정비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시민단체들도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활동들이 모이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뭐랄까 사실관계 그 팩트에 대해서 좀 무겁게 네. 받아들이는 이런 풍토 이런 게 조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어디선 정비를 하자고 제 법을 이렇게 막 강화하자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우리는 관계 없다 우리는 뭐 이렇게 언론 아주 센 언론인데 뭐 우리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나오면은 쉽게 저는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사실관계 팩트를 중심에 놓고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 시민들도 그냥 막 이게 재밌으니까 이런 정보들 가지고 막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관계가 이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보고 이걸 가지고서 검증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네. 풍토가 되면은 아 가짜뉴스가 이제 발붙이기가 좀 쉽지 않아질 것이다.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작가님 쓰신 책이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